굿모닝 뷰도 전일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네 가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적 이야기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인데요. 앞서 포스코에 이어서 나란히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 영업이익은 129.5%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률도 작년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글로벌 철강 시황이 회복되면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1분기에 글로벌 자동차 강판 판매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합니다. 또 포스코와는 달리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과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 호조로 수급이 계속 타이트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2분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가 인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 철강주들은 아무래도 원가 부담이 발목을 잡으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는데 또 이 우려를 이겨내고 실적을 반영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주가 흐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인수와 관련된 소식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 SK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 SIC 전력 반도체 설계 제조 회사인 예스파워 테크닉스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작년 1월에 지분 33.6%를 확보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1,200억 원을 투자해서 추가로 지분을 매입하면서 지분율이 95% 이상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예스파워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SIC 전력반도체 생산 체계를 갖춘 기업인데요. 이 전력반도체는 전자제품과 전기차, 5G 통신망 등에 들어가는데 최근에 전기차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국과 유럽 소수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화가 시급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SK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SIC 웨이퍼 생산 기업인 SK 실트론을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에서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LX그룹이 중견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매그나치 반도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매그나치 반도체가 최근에 M&A 시장에 다시 매물로 나왔다고 하는데 현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LX그룹에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LX 세미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인수를 통해 시스템 반도체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또 LX 세미콘과의 시너지가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매그나치 같은 경우에는 OLED용 DDI,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구동칩과 또 자동차용 전력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TV와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는 DDI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어서 글로벌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LX 세미콘은 이 DDI 분야에서 3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수와 또 시너지에 대한 전망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 반도체 기업들의 행보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가 어제 검은 사막 모바일을 중국에서 공식 출시했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출시 후 중국의 애플 앱스토어와 텐센트 앱마켓 탭탭에서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또 시장에서는 이 중국의 검은 사막 모바일 하루 평균 매출액이 3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신규 한국 게임이 중국에서 정식으로 나온 것은 거의 6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와 함께 판호 발급 재개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러한 흥행 소식들 나오면서 펄어비스의 주가는 어제 6%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게임주들 부진한 흐름 속에서 또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게임주들에 대한 소식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기업 뉴스 4가지도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 뷰 김두원이었습니다.